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도 장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욧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욧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운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오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옆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도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흗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